트럼프 행정부가 입국 금지 행정명령 수정안을 발표한 이후 이에 맞서는 첫 소송이 연방법원에 제기됐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첫 번째 주는 하와이 주정부입니다. 덕친 주 법무장관은 새 행정명령의 집행을 전국적으로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어제 호놀룰루 연방법원에 정식으로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What happened with the new executive order didn't exactly fix the defect that was in the first one. 앞서 하와이주는 첫 번째 행정명령 당시에도 소송을 제기했지만 다른 주에서 제기한 가처분이 연방지법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접수가 보류된 바 있습니다. 하와이에 이어 워싱턴주도 오늘 소송에 가세했습니다.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앞서 받아낸 가처분 명령이 새로운 행정명령까지 대상에 포함하도록 소송을 재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fter that review, we're announcing today that I'm asking Judge Robart, the federal district court judge who we were before a month or so ago, to affirm that the injunction that we obtained last month continues to be in effect and prevents implementation of core provisions of President Trump's illegal and unconstitutional travel ban. 한편 앞서 7개 국가를 대상으로 했던 입국 금지 행정 명령은 수정돼 대상이 6개 국가로 줄었고 영주권자 역시 입국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앞선 행정 명령이 즉시 시행됐던 것에 비해 이번 수정 행정 명령은 서명 후 열흘 뒤인 오는 16일 시행될 예정입니다.